네, 통신주에 주목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과거의 통신주의 모습은 지금 분명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종목까지 다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 지금 보니까 통신주가 오늘은 SK텔레콤은 좀 빠지고 있는데 또 KT는 오늘 또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많이 그 올랐었던 LG유플러스가 오늘 좀 빠지고는 네. 있지만 이쪽 통신주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 섹터, 그리고 손해보험 쪽 이쪽 보험주가 경기 방어 섹터인데 오늘 현대해상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경기 방어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컨텐츠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뭐 또 모바일 TV나 OTT 관련된 컨텐츠 시청률은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각 업체마다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뭐 스마트 산업을 확대로 통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통신주가 우리가 앞으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뭐 디즈니 플러스의 또 제휴사 또 거론도 된 LG유 플러스도 있고요. KT도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 섹터들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LG유 플러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쉬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주가 LG유 플러스가 주가가 쭉 오르고 나서 지금 쉬는 구간인데 만약에 LG유 플러스가 여기서 뭐 더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재 이 관련주 중에 가장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섹터는 2000년대부터 제대로 오른 적이 없다가 올해 좀 오르고 있는 게 KT거든요. 그래서 이 KT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눌렸을 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요? 자, 그리고 제가 자회사는 KT 스카이라이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는 종목.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시장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포탄에 있는 종목 안에 다 자신 있는 종목인데 조금 주가가 올라야 요 방송에 나와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버리는 물량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치고 끝내버리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가 넷플릭스 서비스 시작을 했고 그쵸. 여기가 콘텐츠 수요에 따라서 고객 니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은 매우 좋은 상황에서 자사주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매입한 종목이 아직까지 10년 동안 주가 시세가 안 나왔어요. 실적도 좋은데 네. 최근에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뭐 웨이브나 왓챠 유튜브 시청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로서 뭐 최근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 그렇죠. 최근까지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시청자가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이번 서비스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LG유 플러스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주가가 또 올랐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TPS라 그러죠. 방송, 인터넷, 전화 연결 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 있고 현대 HCN을 인수하고 나서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스카이라이프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연날 배당을 기대하는 종목인 동시에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스카이라이프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런 걸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바닥은 확실하게 작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 윗단의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는데 현대 HCN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고 나서는 충분히 이 종목은 15,000에서 2만 원까지는 제가 중기 투자로 충분히 볼 만한 종목이고 현재 주차트 20주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안 떨어진 종목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또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를 다시 한번 이 가격에서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저는 12,000원 돌파, 15,000원, 2만 원 정도 보고 있고 네. 사실 큰 손절은 사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700원 그래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